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7일 목요일 제가 오늘 영상에 담을 내용은 몸이 먼저다라는 책을 정리한 내용인데요. 이 책은 읽기 쉬운 책이라서 몇년 전에 전체적으로 선물도 했던 책이고요. 이 책은 한근태라는 분이 쓴 책인데 살면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운동이라고 하셨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자신감도 많이 얻었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자기 몸을 지키지 못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경제 활동, 또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는 것들이 다 헛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하려고 하는 일들이 관리하지 않은 건강 때문에 할 수도 없고 돈도 두세 배로 될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약해지면 정신도 약해지는데, 당장 저부터도 출근하지 않는 날에, 또 약속이 없는 날에는 그냥 방에 누워서 휴대폰만 계속 하거나 TV를 계속 보고 있으면, 드는 느낌에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아파트 한 바퀴 돌거나 강변 산책을 하면은, 맑아지는 기분이 순간 확 드는데요. 작년 2월, 3월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태권도를 결석하다가 다시 운동하러 온 친구들을 봤을 때 대부분 거의 진짜 멍해져 있고 살도 엄청 많이 쪄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도 며칠 바짝 운동하면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는데요. 찔 필요가 없던 살들이 쪘던 거겠죠. 그리고 운동과 독서가 우리 일상에서 바쁘단 핑계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해도 이두 가지는 기본으로 할수 있는 건데 다 핑계 같아요. 마음만 먹으면 양치하면서도 스쿼트를 할수 있는 거고, 자기 전 누워서 10분이라도 책을 볼수 있는데, 그만큼 안다는 건이 둘에 대한 애정이 좀 작다는 거겠죠. 저도 독서를 진짜 안 하는 편인데, 권장님이 직접 사서 주신 책으로 2020년에는 7권 정도의 책을 읽었습니다. 작은 숫자긴 하지만 대부분 쉽게 읽히는 책들이라서 이런 책들부터 차근차근 읽는 버릇 하다 보면은 머리에 쌓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는 단기간에 몸에 필요한 수분, 근육까지 다 빼내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넉넉한 기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보면서 체지방을 낮추고 근육량을 늘리는 탄탄한 몸매로 가꿔가는 목표로 운동해야 합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퍼스널 트레이닝, PT를 받는 친구들이 몇명 있었는데, 진짜 PT 가격은 헬스장마다 다 천차만별로 엄청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당장은 어느 정도 체중이 감량되고 자기 겉모습을 만족하겠지만, 살이 엄청 많았던 친구가 여름에 패딩 한 두세 겹 입고 가방에는 덤벨 몇 킬로씩 넣어서 고층 아파트 계단까지 왔다 갔다 하는 뭐 동영상 사진 같은 걸 SNS에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유산소와 식단 조절로 살을 뺀 경우가 있었는데, 초등학생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돈이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몇달못 가고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왔는데요. 다이어트를 위한 상식으로 첫 번째는 몸을 놀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방금 전에 말했듯이 단기적으로 식단 조절,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적응하지 못한 몸이 거부 반응을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의지로 억지로 하는 운동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인데요. 물론 처음에는 습관이 돼서 바꾸기 힘들겠지만, 당장 구부정한 자세만 바꿔도 다이어트가 될수 있습니다. 이분이 생각하는 제일 건강한 다이어트는 하루에 만보 걷기 운동인데요. 저도 작년에 한번 해봤는데, 낮에 이제 일상생활에서 만 보를 못 채워서 자기 전에 강변에 가서 만보 채우기를 했는데, 진짜 힘들고 쉽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의 왕 평균 수명은 40세인데 지금은 100세 시대이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에 맞게 지금이라도 운동을 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라면 동네 산책으로라도 만보 걷기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올해는 어떤 옷을 입어도 명품같이 꼭 명품을 안 입어도 탄탄한 체형, 좋은 몸을 만들어서 명품 몸매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